예,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회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한가롭습니다. 전부 다 주님이 하셨고요. 한 예로 제가 할머니 복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분이 이번 선교회 후원하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찾아왔어요. 여기에도 정혜원이 자기 스스로 찾아왔어요. 이렇게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교회 그 후원하시는 분이나 또 동역자들 예, 그분들한테 제가 칭찬의 그 인색해서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칭찬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잘못해서 지나치게 칭찬하면 혹여 그분들이 상을 하늘의 상을 빼앗길까봐.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칭찬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진짜 더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듯이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영원히 죽었다. 부활했다면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요. 저는 그런 믿음 갖고 삽니다. 예. 여기 적혀있는 건 숫자에 불과하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일본 선교가 사실 2011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오랜 기간은 되지 않았지만 선교회는 나는 갔어요. 올해도 7명이 갔고요. 후원금도 다른 해보다는 올해는 265만원인가요? 네, 그렇게 후원금이 들어왔고요. 총 뭐 한 천여만원 가깝게 자매랑과 함께 이렇게 가서 섬겼고요. 가기 전에 주님이 그 문창균 이은균 선교사님에게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적분쟁이 굉장히 심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죠. 이번 선교사님들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와서 일본 선교사라고 이제 와서 교제하고 섬겨라. 그게 이번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 같더라고요. 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갔고요. 가서 섬기는 동안에도 교제하는 동안에도 우리 박승라 자매 같은 경우는 주님의 환상도 보고 왔어요. 네, 그렇고 또 그 이은영 선교사님이 그 예언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명 전원에게 주님이 기억된 말씀도 주셨고 네,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드리는 것은 그 이은영 선교사님 우리가 섬겨갔을 때도 그 작은 분종이 10cm짜리 하나 있고 3cm짜리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티켓팅까지 전부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출국할 날만 기다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정말 진짜 좋은 소식이 한국으로 날라들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검진한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10cm짜리가 다 없어졌다고. 근데 그날 공교롭게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간 자매가 밤에 꿈을 꿨는데 이은균 선교사님 그 배에서 큰 구렁이가 나오는 거 꿈꿨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날 병원으로부터 그 자본적인 10cm짜리 없어졌다는 그날. 그래서 이 자매는 그런지도 모르고 이제 전화하니까 자본적인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아 그게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그래서 그날 저희들 해외선교회 우리 믿음의 소유자도 다 함께 기도해서 아마 기도한 그 결과로 기도가 쌓여져서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그분들이 티켓팅은 뭐 취소할 수 없어서 21일 동안 오셔서 정말 참 시행을 했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현지를. 그래서 안면대에도 가고 참 좋은 그런 추억도 쌓았고요. 더 하면은 좀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예.